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네, 저도 이주환인데요. 오늘은 아이즈원 6월 스케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3일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아이즈원이 이팅 트립 저녁 5시 30분에 했고요. 그리고 엠넷 아이즈원2 환상 캠퍼스 6월 3일 저녁 7시에 했고요.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조이리님도 그렇고 예나님도 그렇고 채연님도 그렇고 머리 색깔이 좀 화려했어요. 채연님은 진짜 검정색 완전 검정. 그리고 유리님은 붉은색, 예나님은 노란색, 채연님은 약간 보라색,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나코님은 핑크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가려가지고 참 귀염뽀짝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6월 5일 아이즈원의 이팅 트립 저녁 5시 반에 한다고 합니다. 앱을 깔아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6월 10일 날 아이즈원이 더 무비 개봉한다고 하네요. 6월 10일 수요일 날. 이거 꼭 봐야죠.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그리고 6월 15일 엠넷 아이즈원 컴백 쇼를 한다고 하네요. 6월 15일 날. 그리고 3집 미니 3집이네요. 앨범 발매합니다. 6시에 발매한다고 하네요. 6월 15일 월요일 날. 그리고 6월 18일 날 나코님 야후키 나코씨 탄조비네요.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탄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온토니 판나노데 나코상 겐키니 시고토 시테 호시인 데스요. 6월 20일 예약 판매 1회차 영상통화 팬사인회가 있다고 하네요. 발매하는 앨범이요. 6월 20일 6시 반. 네. 그리고 6월 20일 8시에 또 예약 판매 2회차 영상통화 팬사인회가 또 있다고 하네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 6월 21일에는 마찬가지로 예약 판매 3회차 앨범 영상 통화 팬사인회가 저녁 7시에 6월 20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6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6월 스케줄인데요. 예약 판매 4회차 영상 통화 팬사인회가 있다고 하네요. 8시 반에. 네, 예약 로 사신 분들은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아이즈원2 환상의 캠퍼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하니깐요. 우선 방송 스케줄 잡힌 건 6월 10일 2회차 방송이죠. 7시에 한다고 하네요. 혹시 6월 6일 본방을 6월 3일날 못 보신 분들은 6월 6일 날 3시 20분에 재방했었고, 오늘은 3시 50분 오후 재방하고요. 8시 50분에도 재방하고, 내일은 8시에 1회 재방하고요. 또 6월 9일 날은 1시,
그리고 11시 50분에 제방을 두번또 한다고 하네요. 1회차 6월 10일 날은 9시 10분에 제방을 하고 6시에 제방하고 7시에 2회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2회는 6월 10일 날 3시에 제방하고 6월 12일 날 3시 20분에 2회가 제방하고 6월 13일 날 8시 30분에 2회가 제방하고 6월 13일 날 7시 50분에 2회가 재방한다고 하니까요. 못 보신 분은 재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위즈원 화이팅! 위즈원 노미나상 감바떼 미마쇼.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데 치바사이카리 되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